잊혀져가는 것 같고 22일, 23일째 이렇게 있는데 뭐 와보지도 않고 그냥 해라 죽든가 말든가 이게 뭐 어이가 없잖아요. 정부와 대통령이 무책임하고 어떤 무능함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유가족들이 뭐 정권 퇴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국조특위 뭐 청문회 다 파행으로 결렬되고 이 상황에서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내가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약자라고 굴욕당하지 않고 제발 습관처럼 사람들이 에휴 이거 보고 사니까 제발 이러지 않는 나라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. 근데 왜곡 보도돼서 잘못 알려져서 유가족들이 그 폄하되는 것들 예를 들어 의사자 지정 요구한 적 없죠, 유가족들이. 그리고 대학 특례 입학 요구한 적 없고 심지어 보상금도 얘기한 적 없어요. 추모 특별법이 뭡니까?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, 정확한 규명을 해서 책임자 처벌, 적폐타파, 관피와 척결을 통하여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예요. 대통령도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죠. 그거 주장하는 거잖아요. 근데 왜 싸워야 되죠? 정말 조금만 우리가 잘하면 정극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정 드라마를. 근데 뭐냐면 이거예요. 특별법을 사람들은 유가족들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자꾸 오도가 되고 있어요. 왜냐면 의사자 지정도 유가족들이 한 게 주장한 게 아닌데 주장했다고 알려지고 일단 그거 아닙니다. 계속 이건 알려질 겁니다. 진실이니까. 그리고 그러니 특별법 제정도 뭔가 좀 약간 껄끄러워하고 이 유가족들만을 위한 것인가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놓고 이렇게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절망 끝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게 제 노래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절망 끝에 갖다 놓는 습관이 있나 봐요. 근데 저는 행복해요. 제가 하고자 하는 걸 하니까. 하고 싶은 거라면 행복한 거예요. 남이 보기에는 불편해 보여도. 그래서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. Real change가 아니라 changing. 뉴좀 갔다 왔다 합시다.